지금 뭘 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끌어서 뒤돌려치기 친 거야? 네. 야, 끌어서 뒤돌려치기 쳤다고? 왜 비껴치기 바로 안 치고 끌어서 뒤돌려치기 친 거야? 비껴치기로? 아니, 힘들어 먼저? 아니, 그냥 비껴치기 단장단으로. 네, 지금. 그게 안 보여요. 긴장되나? 그러면? 와, 진짜 길이 좀, 한 개 보이면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시간도 쫓기고, 그지? 네. 상황도 그렇고. 집중이 돼서 하나밖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긴장이 돼서 하나밖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지? 이거 지금 뒤돌리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그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끌어치기가 진짜 힘들다. 원래 3자 입장에서 보면 더 잘 보이고 그런 거야. 바둑도, 그지? 응. 소음 잘 보이는데. 딱 하나를 보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스트로크랑 두께랑 이런 거 딱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딴 거 생각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네가 실제 게임에서 하우스 게임에서 사실은 네가 30초 이상 인터벌이 긴 편이 아니거든. 그렇게 네. 여유가 있는 건데요. 마음적으로 그런 거지. 마음적으로. 네,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지. 실제 시간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감독님이 그냥 실수한 것만 다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 뒤로 치는 것 자체는 뭐 상관없는데 길어지는 라인이지. 이제 충격을 좀 줘서 쳐야 되는. 얇았어. 끌어서 치기는 좀 위험하네. 끌어 치기는 끌리면 짧아지니까 그지. 충격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 충격을 주려고 하면 또 내가 보는 것도 얇게 맞는. 그거까지 생각하면서 쳐야 돼. 충격을 얇았어. 충격을 네가 여기 쓰긴 썼는데. 약간 큐브 들면서 스쿼드가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두께가 안 맞았어요. 큐가 고장난 줄 알았어. 안 보여. 근데 이제 큐 나중에 조립 해달라고 하는데 턱 바로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쪼여서 있지가 않더라고. 기회도 몇 번 없긴 했지만. 두께가 안 맞았어요. 내가 잘하는 건 두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 화면 이거 밝기 좀 어키우. 나 너무 어둡게 나온다 진아 하고. 야 나는 안 그래도 오는데 흑인이고 진아. 몰라? 안 돼? 이 자체로는? 캠은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 이거는 조명을, 설정이 안 돼? 조명을 설치해야겠네. 여기도 조명 달아야겠다.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지금 뭐 나중에 일단 돈을 생각해보자. 테스트를 오늘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조명을 가져올 때 되나? 이건 옆돌리기인데 짧게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건 알고 네. 있어야지. 길게는 안 빠져 지금 이 상황이. 왜 두껍게 못 친단 말이야. 두껍게 지금 여기를 안 타는데 자꾸 쉬는 타지가 않는데 그지. 항상 이게 얇게 치려면 회전을 끝까지 살려야 돼. 결국 짧게 빠진. 이 조건 내 공이 회전을 안 걸어준다고. 네가 지금 여기 방금 같은 경우에서 3팁을 매기고 충분히 줬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3팁 이상 줘야 돼. 네, 뭐 생각하기는 이거 우리 지구 이런 것도 상관없는데 잘 치고 있거든. 에보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초이스 못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는 자꾸만 넘어가는. 네가 이렇게 게임에서 당구를 잘못 치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인데 아 연습 게임에 내가 집중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다른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초이스나 이런 것들에서 이건 엄청나게 늘 수가 있어. 정말 좋은 기회야. 그지? 최선을 다한 경기니까. 길게 치려다가 응? 그냥 이거 앞살이 길게 아니지.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지금 어떻게 앞살이 길게 되냐. 키스도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뒤로 돌리기 이건 유형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앞뒤로 다 걸려있는데 이걸 길게 치면 안되지. 상당히 이걸 길게 친다는 거는 지금 오히려 길게 치면 두껍게 밀듯
길게 치려면 두껍게 밀어야 되는데, 뭐 공이 변화구가 생기는데, 그걸 읽어내기가 지금 몇에서 올라가, 길게 치려고 하면. 만약 길게 치려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아니, 해가지고 뭐, 70, 80 이런 데서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어디 스포트 어디까지 잡아야 될 거야? 길어지게 잡아야 될 거야? 직선을 잡아야 될 거야? 어렵다고,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다고, 지금. 그렇지만 지금 다 걸려있는데, 바로 친 건 맞지? 아, 이건 바로 친 게 초에서 맞는 거야? 당연하지. 바로 친 게 맞지. 뒤돌려치기 안 되나요, 이거? 뒤돌려치기 쳤잖아. 되돌려치기는, 아, 되돌려치기는 지금 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상황이지. 바로 친 게 맞지. 지금 긴 쪽에 걸려있으니까 약간 짧은 듯한 느낌을 쳐야지. 만약에 이 공이 바로 서로 반대로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지금 노란 공이 이쪽 아니에요. 이쪽 어 이거 아니 맞아 이거 쳤어. 맞잖아요. 지금 빨간 공이 이쪽에 있으면 지금 약간 긴 듯이 쳐야 되고 이쪽에 있으면 지금 돌아서는 없잖아. 그럼 약간 짧은 듯이 쳐야지. 그지 확률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쪼단쪼단 올라가든지 돌아서 맞든지. 지금은 약간 긴 쪽에 있으니까 짧은 듯한 느낌을 쳐야지. 그지? 까또 이것 때문에 여기 좀 오빠 이쪽으로 좀 가자. 아 이거 아 이거 정면 잠잡아주네. 이거 큰 공이 조금밖에 안 보여가지고 나는 살짝 끌어서 칠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여가지고 끌렸어요. 많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 게 아니라 회전을 많이 줘가지고 커브가 일어나 두껍게 맞은 거 아니야? 그니까 그 말 있지 말. 얇게 보인 건 맞는데 상황에서 얇게 보인다는 생각이 회전을 많이 주어가지고 지금 커브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잘했던 것도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딱 보기에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맞는 건 이 정도 나왔어. 이거 큐가 지금 회전을 많이 주려고 했지 지금. 네. 뒤가 들렸다. 뒤가 약간 들려있는데 들려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쳐야지. 저렇게 찍어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두껍게 맞고 많이 끌린다는 걸 의식을 해야 되는데 미세하게. 완전 덮었어. 이거 4번 우라. 4번 이거 대회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대회전에 맞는 옆 아니 뒤돌려치기가 당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지? 목적구에 대한 당점? 근데 한없이 길어질까봐 당점을 좀 내렸어요. 치는 순간에. 근데 딱 내린 만큼 저렇게 짧아져. 네가 못 치고 난 이유를 알면 되는데 지금은 그리고 흰공 뒤돌려치기도 괜찮지 않냐? 흰공 뒤돌려치기? 이쪽으로 왼쪽 뒤돌려치기 길게. 아 역회전으로요? 괜찮은 아 역회전까지는 필요 없는데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이쪽 뭐 결과론이야. 이쪽으로 쳐도 네가 확실히 두껍게 맞춰가지고 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지? 이게 역회전 없이 재회전으로 가능해요? 왼쪽으로? 지금 내 공은 출발은 어차피 뭐 한 70에서 출발하고 떨어지는 데가 한 70 정도 되잖아. 혹시 60, 70 가능하지. 충격만 안 주면. 충격이 이제 순간이기 때문에 충격을 주면 짧아지지. 그지? 충격 안 주면 약간 미끄러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뭐 잘 쳤지. 두고도 잘 쳤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죠. 세게 치는 거는 강하게 쳐야 되는 샷들은 항상 에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카메라를 이거 계속 이동하면서 봐야 되네 이걸.
뭐 친구야. 이거 새우치기. 자, 일단 치는 거 보자. 자, 야, 이거 뭐 깜짝 놀랐다. 이거 뭐. 아, 이거 새우치기 내가 딱 좋아하는 각이거든요. 아니, 좋아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주특기인 건 상관없는데, 새우치기 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새우치기 치면. 그지? 그니까, 좋아하는 거 확률이 높은 조회수하고 틀리다. 당구에는, 이게. 공짜다. 이게, 그니까, 깜짝 놀랐다. 이거 보면서 이제. 진짜 공짜네, 지금 보니까. 공짜까지는 아닌데. 이게 끌업 얇게, 자, 유형은 5번이고 얇게 쳐서 내공이 라운드리 그리고 45에서 한 20선으로 25선 이렇게 45에서 출발하는 25선으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지? 그러네, 이거 그리고 이런, 내 공이 이거는 그리고 수렴 경로하고 확산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점점 해가지고 라인이 이 사이에 잘 이 사이로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빠지 뒤로 돌려치기 잘 치고는 빠질 길이 잘 없잖아. 짧으면 실수고 길어도 실수지 그지. 근데 이거는 세워치기 잘 치고도 이사로 충분히 빠질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뒷방도 있네 지금 보니까. 절대 안 됩니다. 확률이 높은 초이스 그지. 쉬운 초이스 확률이 높은 초이스 그리고 부드럽게 치는 초이스 그래도 안 되면 세게 치는 초이스 순서대로 초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건. 그러다 뭐 포지션이 되는 것도 크게 아니고 아 디펜스가 되는 것도 크게 아니고 그렇다고 오로지 이렇게 조금 아직 시합 경험이 없어가지고 초이스들이 아쉬운 초이스들이 많아 진짜. 이건 어떻게 치려고 한 거야? 두꺼웠어. 어떻게 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얇게 치면은 쫑날 것 같아가지고 두껍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두껍게 치려고 하면 한 대만 내 공이 멈췄다 가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치려고 했던 거지. 지금 근데 상당 당점으로 내 공이 한 대만 멈췄다 가니까 힘들어. 이걸 네 공이 여기서 한 대만 멈췄다 가게 치려고 하면 큐를 약간 들어야 돼. 그래서 내 공이 약간 멈춰 잡혔다가 회전력으로 이 공이 이래 간 사이에 이 공이 빨간 공은 지금 2포인트 정도로 가면 내 공은 여기서 회전사로 이렇게 가야 돼. 빨간 공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힘들다고. 지금 회전도 많이 못 쓰잖아 지금. 차라리 완전히 얇게 맞추는 게 낫지. 가능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자신 있게 치면 얇게 일단 두껍게는 죽었다 깨나도 안 맞춰야 되고 혹시나 안 맞거나 너무 얇게 맞아서 길게 빠지던가 하더라도 디펜스 가능한 상황이잖아 지금. 키스가 나버리면 뭐 디펜스는 하늘에 맡기는 거잖아. 운에 맡기는 것보다 이거는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조이스가 어려운 거야 지금. 당점을 못 낮추잖아. 회전도 많이 못 주고 맞을 뻔했는데. 아 이런 거는 잘 쳤어. 회전 없이 더블로 치려고 한 거지. 근데 목표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다. 원, 투, 쓰리로 치려고 한 거야? 포로 치려고 한 거야? 쓰리. 쓰리 쿠션으로? 쓰리 계산법이랑 포 계산법 있어요. 나만의 시스템. 내가 만들었어요. 기준을 만든 건 좋은데 하여튼 쓰리로 치든 포로 지금 역회전 느낌 역회전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역회전 원티. 쓰리로 치려고 하면 역회전이 필요 없었어. 근데 내가 좀 밀려가지고 이런 각도에서 이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20 안쪽에 있으면 안 밀리거든요? 아, 당연히 안 밀리. 45보다 내가 각이 좁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공이 각이 사이가 크잖아. 내가 회전을 주고 있으면 그냥 이 고점자들이 보인다고. 뒤에 당점을 주거나 엎드려 있는 거 보면 여기 스트로크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맞출 것인가 안 맞출 것인가 느낌상 여기서 정확히 좀 가면 느낌 딱 역회전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 약간 네가 일부러 역회전 주고 있고. 야 그러면 저기 일단 살살 못 치는 상황이잖아 지금. 이 공을 어떻게 살살 쳐. 디펜스 할 것도 아닌데. 야 그럼 저기 안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당점이 정확한 당점이 지금 역회전이 필요가 없었다고. 결과론적인 거야 하여튼 얘기하는데
뭐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 뭐 엄청나게 못친 게 아니라 몇개 전에 안 줘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역회전을 주는 거는 뭐 최후의 초이스에 항상. 아 진짜 이거 길이 안 보여요. 이거는 뭘 쳐야 될지 모르겠어. 되돌려치기 쳐야지. 그러네. 아 흰공 되돌려치기가 있네. 지금 여기서 지금 흰공을 지금 뒤로 돌려쳐서 맞추겠다는 거는 야 굳이 치겠다면 두꺼기 쳐야 되는데 두꺼기 치면 스핀샷으로 치겠다는 건데 네 공이 지금 라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붙어있 가까이 있고 스핀 거리도 멀고 스핀을 맥시멈 주게 되면 원하는 두께를 못 맞추고 문제가 많다고 지금 되돌려치기는 네가 이런 상황이 상황에서 거의 못 본다고 지금. 그니까 되돌려치기 고민이에요. 몇 개나 있었어 어제도 되돌려치기. 되돌려치기를 잘 봐야 돼. 지금은 되돌려치기가 상당히 쉬운 상황이야. 왜? 네 공이 지금 원, 투, 쓰리 당쿠션 쓰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맥시멈이라고 지금 그다 살살 한 되돌리치기 어려운 상황은 어디 두께를 조절해야 되거나 야, 아니면 힘을 조절해야 되나 회전을 조절해야 될때 어려운데 지금은 아낄 필요가 없는 공이란 말이야. 지금 키스도 없고 꼭 좋다 안 좋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건 없는데 타입점 이상만 돼도 저거 뒤돌리시 초이스 하는 거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예상이 된단 말이야. 윤수영 님도 어제 뭐 해설하면서 저 아무 운처럼 초이스 하나 하고 있었을 거야. 초이스가 아쉽다. 이건 니 그렇게 친 거 아니지? 이게 딱 엎드리는 순간 또 쫑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체적으로 다급했네. 부담도 있었어? 이게 1대1이라서? 네. 어? 완전. 아니, 그냥 스롱피업을 이겨가지고 네가 팀의 승리를 이끌고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맞지. 어? 맞죠.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막 욕심 때문에 안 돼요. 너무. 진짜 마음을 놓고 쳐야 되는데. 오늘 게임을 즐겨야지. 이기려고 하면 되는 거야. 즐겨야지. 분명히 너보다 고수인데. 아 그래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맞을 수 있네. 초이스는 잘못된 게 아니라 초이스는 뭐 비키치기를 한 건데 어떻게 힘의 설정이 이거 고바야시 시스템 나왔잖아요. 힘의 설정이 어떻게 저기 스를 빼기 위해서 두 구경 맞춘 건 좋은데 너무 세버리니까 아 이거 그 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연습했잖아요. 업샷 안 시키려고 다운샷 느낌을 쳤거든요. 끌렸어요. 뭐 연습도 아니 이건 너무 쉬웠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딱 샷만 생각하고 쳤어요. 이거는 아 업샷 시키지 말자 다운샷 다운샷 이러고 딱 쳤는데 와 웬걸 두께 맞았는데 끌렸어. 저 요즘 초이스가 잘못된 게 많으니까 하우스에서 게임 칠 때도 그렇고 막 이것저것 다른 걸 시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지금 자신감을 좀 잃었어요. 자꾸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고 잘못된 뒤에서 복귀하는 연습을 해야지. 진짜 막 당구 치면서 와, 이 사람들은 나랑 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막 그런 생각도 나요. 지금은 안 잡아줄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에요. 과감하게 65에 30 쳤잖아요. 최대한 부드럽게 쳤을 때 저렇게 강하게 충격을 치면 10은 더 고정해야 돼. 아 근데 진짜 거의 두께가 안 맞았다 이거 진짜로. 이거는 내가
5 쿠션을 칠까 3 쿠션을 칠까 엎드려서 고민을 했어요 또. 아 짜증 공부 저렇게 쓰고 지금 이런 상황에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3 쿠션이야. 5 쿠션은 20이 어디서 만나는 키스가 한 번 더 있다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5 쿠션인데 설정하기 어렵잖아. 5 쿠션으로 설정하면 4 쿠션은 더 어렵고 그지. 4 쿠션, 5 쿠션 엄청 어렵잖아. 나오는 상황에서는 다이렉트지 무조건. 잘 쳤는데. 이것도 두께 실수가. 이걸 리버스를 칠까 이렇게 리버스? 네. 채우 치는 게 낫지. 채우 치를 칠까. 아니 두께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도 뭐, 리버스는 뭐 두께하고 상관없나? 너도 상관이 있지. 두께하고 두께에서 자유로운 부분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거는 일단 스트로크이 자신이 없어지는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 백스윙하고 팔로우하고 피니시 힘을 내공이 1조건 때문에 질 필요 평범한 공인데 스트로크 그냥 곱게만 나가면 되는데 약간 툭 들리잖아. 힘도 빠지고 진짜 아름답게 쓴다. 되돌리치기나 한 몇 번 연습해보자. 되돌리치기나 뒤돌려치기하고 지금 그지? 뒤돌려치기하고 지금 되돌려치기는 항상 붙어간다고 생각해. 뒤돌려치기 하나의 주의수. 뒤돌려치기 어려우면 이게 되돌려치기가 항상 있단 말이야. 까먹지 말고 쳐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보다 지금 약간 이 공도 더 붙어있었고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훨씬 더 좋은 상황이지. 까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상황 근데 뭐 진짜 이랬어요 공이? 근데 왜 이거 안 쳤지? 응? 옆돌리기만 아 옆돌리기 말고 뒤돌려치기가 맞아. 이 공이 이렇게 크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 없는 뒤돌려치기인데 살짝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 근데 크게 이거 뭐 그렇게 못 쳤다기보다 큰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잖아 지금.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느낌만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공에서 실수 안 하려면 네가 자꾸 원 쿠션 투 쿠션 아니고 그 회전도 네가 종이 회전이 많은 건지 횡이 투 쿠션 같은 투 쿠션에서 종이 회전이 많으면 끌리고 횡이 회전이 많으면 넘어가. 회전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그래. 여기서 이 차이를 못 느낀단 말이야. 잘. 똑같이 친단 말이야. 횡이 회전과 종이 회전이 항상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 공이 출발이 어디야 지금. 한 55에서 한 35 정도 되겠지. 원래는 선 자체가 60에 40선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끌리면서 가니까 55에서 30, 50, 35, 50에서 30 그 양 둘 선 중에 하나지 지금. 이런 공 많이 놓치는 공이야.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는 공이 아니라서 포물선을 그리는 공이라서 항상 포인트를 보고 막연하게 투 쿠션만 보지 말고 원, 투 다 봐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당점이 어딘가. 지금 약간의 포물선을 그리고 생각했는데 공이 스트레이트로 움직여 버렸잖아. 약간 끌기 때문에 약간의 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지. 포물선이 그려져야지. 이건 지금 스트레이트로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
항상 아 길어지는 성향이 있구나. 나는 좀 짧아지는 성향이. 내가 놓치면 난 짧게 놓치는데. 속도를 살린다는 생각을 네가 안 하는 거야. 그냥 스트레이트 나 여기 속도를 살리면 여기서 내 공이 저기서 잡히는 느낌이 들잖아. 공이 약간 느려지거나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평공하기 전에 편안한 두께보다 더 얇게 치면 내 공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생기잖아. 저기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쫙 움직이는 느낌이 들잖아. 속도를 살려야지. 회전 4시 반 확실히 주고 속도. 이렇게 좀 더 어렵다. 확실히 알게 치는데 키스가 있단 말이야 지금. 편안하게 치면 당점 정확한 4시만 기억해놔. 항상 4시만만 주고 쳐 이 상황에서. 종회전도 지금 종회전이 많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횡회전이 많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종회전과 횡회전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4시반에 그다음에 속도. 지금 특히 이렇게 있으면 지금 돌아서는 잘 안 맞는다고. 살짝 짧게 돌아도 맞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지금 넘어가는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 이래 두께로 키스가 있는 공이라니까 반드시. 그래서 편한 두께보다 더 얇게 치는 거야. 확실하게 얇게. 왜? 지금 편한 두께로 치면 2포인트 내가 가고자 하는 선으로 가잖아 지금. 30 이렇게 가야 되는 공인데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공인데 지금. 이렇게라도 맞는 상황이 지금 막 당기는데 아 자꾸만 덜 끌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종회전만 더 버리면 또 이런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종회전하고 회전, 횡회전이 같이 딱 맞는 자리를 4시 반의 자리를 확실하게 줘야지. 나는 방금 같은 상황만 생각하고 치거든. 짧게 떨어뜨리는 실수 그리고 쪼단이 안 올라가는 실수. 확률이 엄청 떨어지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연습해서 이렇게 안 맞으면 실전에서는 뭐 더 떨려서 더 안 맞지 뭐. 4시 반, 5시 반, 5시. 어, 진짜. 4시 반. 피니시에서 힘을 좀 더 써봐. 피니시에서 힘을. 확실히 끌린 거. 횡이정과 종이정이 같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 이 정도가 제일 좋은 당점 같은데. 이거는 지금 4시, 3시 반. 3시가 어디야, 3시? 3시, 4시, 5시. 6시는 그러면. 5시보다 6시가 엄청 차이 나잖아. 4시 반이 별로 안 좋아. 4시 반. 4시 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그렇게 들어가면 니 있으면 스피드에. 회전을 많이 줘요, 근데? 응? 회전을 많이 줘요? 종회전도 많이 주고, 종횡회전도 많이 주고, 같이 딱 줘야지. 종회전과 횡회전이 같이 먹는 자리에 해줘야지. 그렇지. 이거 빼면 이래야 된다니까. 종회전만 많이 주면 여기서, 뭐야, 리버스 엔드가 절대 안 먹지. 종회전만 많이 먹으면 살짝 빠져도 다 빠지잖아. 횡회전도 같이 있어야지 약간 짧은 느낌으로. 속도를 다 살리면 종회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를 완전 다 살려야 되는데. 두께 확실하게 하고 두께 확실하게 하고. 지금은 두꺼웠잖아. 이거 언제든 두께보다 두꺼웠잖아. 이렇게 맞는 거야. 상황은 다 맞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똑같이 치는데 약간 긴 듯한 느낌으로 똑같이 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약간 짧은 듯한 느낌으로 똑같이 치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약간 긴 듯한 느낌으로 똑같이 치는 거야. 사실 똑같이 치면 돼, 똑같이. 짧게만 치자. 속도 다 살려. 그래, 이렇게 있다. 이렇게 쳐봐. 똑같이요? 아니, 네 초이스. 뭘로 초이스 할까? 하고 싶은 초이스 해서 쳐봐. 자. 난 길게 칠 것 같은데. 쳐. 그러니까 네가 실전에서 한다는 조이스로 치라고. 이렇게 또 쳐봐. 내가 친다, 만약에 이걸 친다. 지금 이거 상당히 쳐도 되는데, 어려운 조이스야, 지금. 되돌려치기는 항상 생각하라고. 뒤돌려치기하고 되돌려치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야, 좀 길게 쳐야 되는데, 야, 이거 충격을 줘야 되고. 두꺼기 치고 길게 칠 수는 있지, 지금. 그런데, 키스가 생긴다고, 지금. 지금은 되돌려치기는 키스가 없단 말이야, 지금. 이 공은 그걸 뒤돌려치기는 내 공이 지금, 여기,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내 공의 출발은. 여기서 이렇게 낸 게. 그치? 맥시멈은 아니고 한 2.5 정도? 1족구가 내 공이 회전을 더 걸어주니까. 항상 되돌려치기를 항상 생각해. 그리고 되돌려치기는 지금, 쳐봐. 잘 쳤어. 그래요. 지금 잘 치진 않아. 잘 못 쳤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오면 이거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공이야. 그리고 지금, 어차피 밀리는 각인데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부딪혀만 놓으면 되잖아. 그냥 내 공이 약간 미끌린다는 느낌으로 쳐야지. 그럼 뭘 어떻게 풀스트로크로 빵 때려버리냐. 그러니까 1족구에 내 공이 힘을 다 회전을 다 뺏겨버리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야. 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짧게 뒤돌려치기 당연히 치는 게 맞지. 짧게 치든 뭐 하든 뭐.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야, 너무 두고기 쳐야 되는데 두고기 지금 키스가 보이고 이런 상황들은 잘 봐야 돼. 그리고 지금 이런 스타일로 쳐놓으면, 이리 봐봐. 이런 스타일로 쳐놓으면 봐봐. 어떻게 되겠어? 맞으면 포지션. 그지? 내가 대충 두 번 쳤는데 두 번 다 맞잖아. 확률이 어마어마한 공이니까. 안 맞으면 디펜스. 많이 해야 돼. 저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뒤돌려치기를 네가 못 치는 편이 아니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데. 무리한 뒤돌려치기 아쉬운 거야. 이런 뒤돌려치기는 지금, 야,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게 뭐 100%인 공이 아니거든 지금. 회전이 좀 안 먹지? 역회전이. 2-2-1-3 2-1-3 거의 3인데 하방만 회전을 쓰고 싶을 때는 속도, 하박, 내공이 그리고 미끄러진 느낌이 살짝 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내공이 라인은 이런 상황인데 1족구를 두꺼게 맞추면 수구의 회전이 내가 2팁을 주면 3팁으로 변하고 3팁을 주면 4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에서 지금 제로가 가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얇게 쳐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밀리듯이 가잖아. 그러면 한 1.5에서 1에서 출발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럼 3을 주면 넘어가. 이까지 나와. 이 공은 지금 네가 잘 치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럼 이렇게 이 정도 있는 공은, 야, 살짝 절제해야 되는 거야. 살짝 이렇게 있으면 만약 뒤돌려치기 안 치겠지. 뒤돌려치기를 치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되돌려치기 치라는 거야. 사실은 한 2팁 정도면 해결이 되는 상황이야.
약간의 부드럽게 미끌리는 느낌으로. 그지? 확률이 엄청 크다고 지금. 다음 공도 좋고. 하는 게 왜 뭐 뒤를 치기를 계속 해보자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이런 상황도 네가 앞돌리기를 좋아하니까 길이시 자시니까 자꾸만 치는데 이것도 되돌리치기를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야. 그리고 이 공이 조금 더 구멍이 있고 앞돌리치기는 사이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사이로 지나가기 힘든 공이라고 지금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확률도 엄청나게 크고 대신 여기서 이 한 번에 칠 수 있어? 무조건? 칠 수 있겠어?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놨다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쉬운 공인데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약간 있다고. 어려운데요? 왜 어려워? 밀리는 거잖아. 그렇지, 무조건 내 공을 튕겨준다. 그러면 네가 충격을 하나도 안 줘야 돼, 이거는. 회전만 걸어놓으면 돼. 하박으로 쳐봐. 힘을 쓰게 되면 내 공이 튕긴다고. 회전 또. 무조건 내 공이 회전을 도와주지 않지. 그러면 쓰리스텝 다 주고. 속도만. 하박 위주로 속도만 미끌리듯이.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 지금 근데 피니싱 이게 이런 식으로 치잖아. 지금 안 돼. 이렇게 딱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이게 뒤돌려치기 네가 오, 이렇게 있으면 넘어갈 확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짧고 없을 확률이 있고 이 정도가 지금 제일 쉬운 각이고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니까. 이렇게 있으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건 넘어갈 확률이 생기는 공이야. 평범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어렵진 않아. 이 정도 두께야. 네가 지금 하박으로만 쳐가지고 이 정도 두께 못 맞춰낸다는 거는 지금 회전 더 내려봐. 야, 3, 3시 9시가 어딘데 진아야. 실전에서 지금 세게 안 칠 거기 때문에 9시 이렇게 가져가도 된다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세게 치면 끌리지. 그렇지만 밑끌려만 놓으면 안 끌리지. 나오고 남지. 지금 당점 좋아. 9시는 좀 위험하고 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정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금 맛에 치는 느낌이 비슷하고 톡 건드리면 놓지. 그지? 힘을 안 주려고 하잖아 내가. 니한테 이런 식으로 탁 이런 식으로만 딱 가는 느낌이지. 이쪽으로 팍 해버리면 탁 튕이 나가지. 네, 네가 이런 식으로 조이스를 했을 때 네가 이런 조이스를 했을 때 아 포켓 선수 같지 않고 오 쓰리 쿠션은 잘 선수같이 보이는 거 조금 세우치기만 치고만 이러니까 집중력도 많이 소모되고 안 막히지 않으면 한없이 안 막.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세우치기를 친다는 거는 네가 완벽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완벽하게 계산을 테이블 상태에 따라 틀리고 이 사이로 빠질 확률도 너무 크다고. 잘 치고도. 근데 이거는 잘 쳤을 때나 빠질 확률이 없는 공이야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있으면 100% 뒤돌려치기 친다고 그러다가 뭐 조금 두꺼운 키스 내가 살짝 약간 넘어가고 뒤돌려치기 쳐야 돼. 지금 회전이 많이 걸리는 상황 편안한 상황이지 지금. 지금 적절한 힘과 적절한 회전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힘이 하나도 없으면 안 타지. 힘이 하나도 없으면 미끌려가지고 장쿠션을 안 맞는다니까 지금. 힘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백스윙도 같이 하고.
이거 자 1조건을 두껍게 설정되면 수구의 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는 걸 느껴야 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은 지금 평범한 스트로크이면 되는데 아니 힘을 완전히 다 가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방금 치셨던 힘이 이해가 돼. 근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풀 팔로우를 다 할 필요가 있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지금 평 정도의 속도, 평범한 속도, 속도가 좋지. 쭉 밀리면서 간다. 지금 원팁 반 정도, 투팁은 만, 쓰리팁 걸리고 원팁 정도만 줘도 돼. 원팁 정도만 줘도 된다고. 1족구가 내 공의 회전을, 1족구는 얇게 안 맞추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건다고. 그리고 네 공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공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여기서 지금 추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정. 거의 막 여기,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게다. 원팁을 줘도 결과적으로 네 공은 투팁 이상이 걸린다니까. 1족구가 두껍기 때문에 1족구가 내 공의 회전을 많이 걸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생각을 또 틀리게 해보면 지금 네가 원팁을 주고 치는 게 뭔가 좀 불편하지 지금. 절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훨씬 더 앞에 맞춰. 이런 공에서는 원팁만 딱 주고 아니면 훨씬 더 앞에 맞춰. 당점을 낮춰가지고 훨씬 더 앞에 맞춰. 시원하게 치고 싶으면 시원하고 치고 속도를 좀 써. 힘만 쓰지 말고 피니시에서 힘만. 회전이 이런 거에서 지금 원팁 안 먹잖아. 피니시에서 힘을 딱 쓰고 있으니까 딱 1조건 때려. 수구 회전이라는 이미지를 딱 가지고 회전의 이미지를 딱 가져. 그리고 저기서 회전이 먹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확률이 좀 커지는데 저기서 회전이 너무 풀려서 내려오니까 이렇게만 다니잖아. 다 회전으로 친다는 지금 이게 폭격볼이 아니라고. 지금 이걸 저기다 놓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 공이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지. 회전이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야지 지금. 그래 여기서 맞아도 회전이 타고 들어와서 확률이 커지지. 여기서 일자로 다니면 이 좁은 안에서 또 괜찮아. 내 공이 튕기지 않는. 한번 부드럽게 쳐. 지금은 좀 그러니까 위험이 맥시멈 각이면 지금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공이야. 약간 너무 끝까지 안 가도록 조심해야지. 당점을 낮추든지 아니면 방금 당점에 완전히 자신 있게 치든지. 끝까지 가면 좀 위험해 이런 분들. 이렇게 가면 이런 데서 확률이 그려져야 돼. 1족구하고 내 공이 맞을 때 좀 소리가 크다는 느낌이 안 드니? 얇게? 아니 둔다. 스트로크 힘 너무 초속이 너무 세다. 처음부터 너무 빵 하고 들어가니까 수구가 회전을 잃는다. 종속을 좀 살려야 되는데. 종속을 살려야 되는데. 부드럽게 뺐다가 피니시에서. 피니시에서 힘을 딱 주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 처음부터 빵 나가는 느낌. 피니시에서만 힘을 딱 주면 되는데 피니시에서만. 그래. 응?
좀 더 붙잡고 있고 큐 좀 더 붙잡고 있고 지금 비슷했어. 괜찮았어 지금. 지금 나는 지금 한 다섯 번 쳐가지고 한 네 번인 거 거의 다 맞췄는데 그지? 그럼 실전에서는 한 다섯 번 중에 세 번 정도만 열 번 중에 지금 한 번 맞으면 실전에서 못 써먹는 거야 아직. 누구한테 가르치 그리고. 그렇지.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네가 만약에 네 제자가 있다. 이게 딸이 아들 딸이 있다.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쳐봐.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네가 네한테 설명을 하라고. 머릿속으로 설명을 하면서 치라고. 네가 네한테. 이거 지금 상황에서 야 이렇게 두껍게 맞추고 각은 편안한데 야 부족히 넘어갈 확률이 있구나. 괜찮은 절제했으면 스트롱 그대로 부드럽게 해야지. 힘을 써서 안... 그렇지. 네가 네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면서 치라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도 게임 칠 때는 좀 잘 놓쳐. 레슨을 이렇게 할 때는 잘 안 놓치는데 게임을 칠 때는 설명을 안 하면서 치면 오히려 다 잘 놓쳐. 그지? 근데 힘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힘을 쓰는 게 나아. 이렇게 안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부드럽게 치면 다 넘어가 지금 이 상황에는. 가기도 가야 되고 초속을 써야지 지금. 아니 이걸 치겠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 칠만 하단 말이야 지금. 느낌 쳐보면 안 산디. 쳐봐. 안 탄다니까 이 봐봐. 야. 자 이거 왜 이거는 지금 안 타냐. 내가 저까지 충격이 생겨야 돼. 힘을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회전이 다 빠져버려 충격 때문에. 그럼 회전 생각보다 많이 줘야 돼 지금. 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주고 충격을 줘야지. 초속을 살려.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 회전은 많이 줘도 회전이 많이 안 생겨.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그지?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만. 아, 이제는 충격을 써야 되겠구나. 내 공이 어떻게 이렇게 튕겨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 투팁 정도 줘도 충분하겠구나. 안 넘어가겠구나. 어우. 네, 맞았다. 아. 뭐야? 안 넘어가지? 그런 상황. 이런 상황도 칠 수 있어. 이번에는 안 탈 확률이 꽤 크지. 그러면 충격을 배제하고. 없이. 충격을 배제하고. 거의 맥시멈이지. 왜? 코너에서 어차피 여기서 형성된다고 지금.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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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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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못 칠 거야. 맥시멈으로. 그렇지. 쳐야 돼. 못 보면 안 되는 거 안 보인다고. 이게. 좀 어렵다. 조금만 내려주면 안 돼요? 아니 실전에서 이렇게 왔으면요. 이게 왜 어려워 지금. 이게 지금 원에서 시작하고 내 공이 어디까지 나오면 맥시멈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딱만 좋은 상황이지. 최고 좋은 상황, 최고 편안한 상황이지. 절제해야 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지 지금. 네가 코너에 지금 넘어갈 수도 있어. 아니 못 치는데 지금. 빨간 공 접시치. 아 진짜 빈 쿠션으로 접시쳐야지. 빨간 공 접시치면 되냐고. 아, 이 봐봐. 뭐 했으면 그 초이스만 꼽혀가지고 좀 안 된다고 지금. 이 공을 지금 네가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친다고 지금 안 되지. 진짜 이런 초이스 못 보면 큰일 나. 너무 아깝다 못 보면. 2.5팁. 매티? 2.5팁. 부족하지. 2.5팁 치면 쳐봐. 100% 부족하다. 100% 부족하다니까. 아,
야, 수구의 출발이 지금 1인데 지금 어? 2.5, 3 맥시멈이지. 무슨 2.5. 수구의 출발이 무슨 말이야? 내가 CCM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1이고 2고 3이잖아요. 그죠? 수구의 값에 따라 틀리지. 이렇게 있을 때는 3이지. 이렇게 있으면 1을 더 보태줘야지. 수구의 출발이. 그렇지. 수구의 출발이. 지금 이런 상황은 급진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지금, 와, 추이스, 이게 자꾸 이상한 추이스하게 된다. 와, 빨간 거 뭐 저기. 그냥 컨클루션 치면 지금 와, 맞아 있구나. 수구의 위치까지 항상 기억하고 내 공이, 공의 움직임 이런 네가 주는 회전에 대한 공 수구의 움직임이 잘 눈에 안 들어온 거야. 치기 전에 딱 맞아 있어야 돼. 치기 전에 공의 움직임들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넘어가는 거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지금 네가 완전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거잖아. 0을 향해서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빠 저거 맨 끝에 포인트 보고 치는 거잖아. 그렇지. 코너를 치면 안 되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끝났어. 밥 먹으러 가야 돼.